통일을 위하고 남조선 혁명을 하는데 아주 전초선에 있었다는, 전초선에선 혁명가라는 그런 그 긍지 자부심을 가지게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칼기 폭파가 무슨 통일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저 동족 상잔이니까 같은 동족끼리 그냥 무고한. 당연히 그렇죠. 예.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북한의, 지금 북한의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북한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북한은 유화 정책이 먹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실 뭐 평생을 사죄하고 또 평생을 지고 가야 될.